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동네 예체능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 예능 샛별 배우 조달환 씨가 어려웠던 가정 형편을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밝고 화려하게만 보이는 스타들의 이면에는 이렇게 남모르는 아픈 가족사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스타들의 안타까운 과거 고백, 자세한 소식을 담아봤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빛나는 예능계의 신흥 강자. 배우 조달환이 아픈 가족사를 고백해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탁구 에이스로 우리 동네 예체능의 첫 등장. 매주 놀라운 활약으로 데뷔 이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달환. 실감하죠. 얼마 전에만 해도 이제 초등학생 한 8살 되는 것 같아요. 조달환이다! 막 이래요. 이제 50대 넘은 아주머니도 저한테 뛰어오셔서 악수를 청하시면서 조달환 씨 이름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저기요. 그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 어려웠던 가정 형편을 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날 조달환은 집안이 부유하다는 소문에 대해 캘리그라피 작품 중에 우리 집만 30년째 재개발 중이라는 작품이 있다며 34년 동안 단한 번도 월세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다. 고3 때까지 생활보호 대상자로 자랐다고 고백했는데요. 이어 잠수부를 하셨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나는 가수다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임재범 역시 아내가 암투병 중임을 밝혔는데요. 임재범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나는 가수다 출연 직전 아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며 아내의 몸 안에 암세포가 있어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임재범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나는 가수다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 나는 가수다란 프로그램을 잊지도 못하겠거니와 참 감사한 프로그램이었고요, 저에게는. 조달환, 임재범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스타들의 과거 고백이 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배우 허진은 20년간 수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중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겨줬고요. 룰라 출신의 김지현은 룰라 활동 당시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아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고 고백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 어머니가 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났고 이후 어머니에 대한 근거 없는 나쁜 소식에 결국 지금까지 안부조차 알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지현은 10여 년전 헤어진 어머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데요. 이렇듯 겉보기엔 화려한 스타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스타 부부 이충희, 최라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는데요. 6강일 때 세계 주니어 MVP를 얘가 받아오고 외국 그 메이저 그 에이전트가 얘 좀 크면 하자고 오겠다고 그때 사고가 난 거예요. 중2 때. 운동 시합 나가갖고 다친 거죠. 그게 다 손가락이 길고 짧은 거니까 좋든 또 나쁘든 뭐 슬프든 즐겁든 뭐 우리들이 인내하고 부모로서. 배우 신은경은 생후 4개월 뇌수종 판정을 받은 아들에 대한 가슴 시린 모정을 고백해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부활 김태원에게는 자폐 증상을 겪고 있는 아들이 있죠. 현재 필리핀에 있는 김태원의 아들은 올해 초 장애 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아들의 상태가 좋아져 기러기 아빠 생활을 청산할지도 모른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이상우에게도 발달 장애를 지닌 아들이 있는데요. 세돌 때 알았어요. 세돌 때쯤에 알았는데 처음 알았을 때는 거친 기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난 4월에는 이정재가 힐링 캠프에 출연해 자폐아로 태어난 형이 있다.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담담하게 말해 많은 이들을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고요.
언제나 밝기만 한 신동엽에게 청각장애를 가진 형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이수근, 정찬우 등 많은 스타들이 숨겨왔던 가족사를 눈물로 고백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솔직한 고백들이 좀 더 친근한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전혀 소통하지 않은 어떤 스타가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는가. 특별해 보이는 스타들의 이러한 고백은 대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죠. 용기로 한 발 더 대중에게 다가선 스타들. 이 같은 아픔이 다신 없길 바랍니다.